이번 사태의 핵심은 위메프나 티몬에 입점한 업체가 물건을 팔고 돈을 정산받기까지 두 달 넘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 판매 대금 수천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건데 모 회사 Q10 계열사들이 서로 돌려막기 해온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오늘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핵심 원인으로 7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가 꼽힙니다.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입점한 판매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일정 기간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 주기가 두 달이 넘다 보니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액수만 1,700억 원. 일각에선 이 돈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Q10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수료 떼고 돌려주는 건데 사실 바로바로 줘야지. 그걸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돈을 엉뚱한데 무슨.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법상 60일 이내 정산해야 하지만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은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이 같은 대금 지연 사태는 지난 11일부터 발생한 거로 파악되지만 금융당국은 이제야 네,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화를 막론하고 네, 저기 네.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저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당국을 네.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건은 위메프, 티몬 그리고 모회사 Q10의 현금 확보 여력입니다. 위메프 단독으로 자본 확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Q10, 위메프, 티몬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룹사 전체에서 지금. 하지만 이미 입점 업체들이 대거 계약을 끊는 데다 소비자 탈퇴 행렬이 잇따르고 있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될진 미지수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